공작성 야하! 야! 에이미 셰프의 특별한 음식! 아, 여러분 오늘 뭐 먹을까요? 아, 심심하네. 에이미 통한다. 들어가 볼게요. 아니, 우리 자주 가는 떡볶이 가게 있잖아. 거기 가서 떡볶이 사 먹자. 안 돼. 내가 살게! 그래도 안 된다고?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내가 가줄게! 떡볶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뭐? 내가 가줄게. 아, 싫어. 오빠는 나 하나 먹을 때 다섯 개 먹잖아. 너는 뭐 그걸 다 세고 있었냐, 지금까지? 내 친구도 나랑 똑같이 먹는단 말이야. 야, 근데 네 친구 특이하다. 네가 쏜다는데 왜 안 가 떡볶이 먹으러? 아니, 내 친구 지금 아프대. 아파서 꼼짝도 못 하겠대. 안 되겠어. 내가 친구 병문안을 가겠어. 근데 뭐 챙겨가지? 음료수? 아니다. 꽃? 야! 잠깐만 기다려봐. 왜? 왜? 뭔데? 뭔데? 야! 아플수록 잘 먹어야지. 자, 이거 진짜 오빠가 아끼는 거거든? 친구 갖다 줘. 좋아할 거야. 오! 오빠가 웬일이야. 먹을 걸 다 양보하고? 오빠답지 않은데? 에이미, 친구 만났어? 어, 만났어. 어떻게 됐어? 아니, 이런 거 주면 어떡해. 친구랑 절교할 뻔했잖아. 왜? 이게 어때서? 이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교정한 친구한테 이 딱딱한 오징어가 말이 되냐고. 교정하면 이거 못 먹나? 이 맛있는걸. 교정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정을 하는 중에는 입을 크게 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교정을 했을 때는 앞니로 음식을 자르거나 뜯을 수도 없고 어금니로 무리하게 먹다가는 장치가 탈락되거나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정 중인 친구에게 딱딱한 음식을 권하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교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음식으로는 첫째, 딱딱한 음식, 얼음이나 사탕, 땀콩과 같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질긴 음식, 오징어, 육포 같은 것도 조심하는 게 좋겠죠. 셋째, 조심해야 될 음식으로는 끈적한 음식, 껌, 엿, 카라멜 등이 되겠습니다. 어, 에이미, 미안. 오빠가 친구 입장을 생각 못했네. 야, 교정하는 친구한테 딱인 음식이 생각났어. 뭐? 죽. 죽을래? 왜? 아플 때 죽 먹잖아. 오빠 아플 때 죽 안 먹잖아. 맛없다고. 내 친구도 맛없어서 죽 싫어해. 죽도 안 돼? 그럼 방법이 없는데. 야, 이거야! 이거야? 젤리? 젤리가 얼마나 질긴데. 교정하는 친구들 이거 먹으면 다 이게 낀다고요. 아니, 젤리 모양을 봐봐. 이게 왜? 미니 햄버거 모양인데? 그래, 엄청 작잖아. 그래, 엄청 작고 귀엽잖아, 나처럼. 빨리 젤리한테 사과해. 비교해서 미안하다, 젤리야. 에이미랑 비교를 하다니. 어쨌든. 야, 이렇게 작게 먹으면 먹기도 편하잖아. 입을 크게 아 벌리지 않아도 되고. 아, 그러니까 오빠 말은 미니 음식을 만들자 이거지. 바로 그거지. 오, 괜찮은데? 그럼 미니 음식 만들기 시작해보자고. 교정한 친구를 위한 미니 음식 만들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니 샌드위치를 만들 건데요. 네, 아, 재밌겠다. 자, 기존의 식빵입니다. 이거 못 먹는다고. 맞아요, 못 먹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겉에 이런 딱딱한 데를 자를 거예요. 오케이, 할게요. 일단 겉을 잘라주세요. 얄루. 어스크. 자, 빵. 어, 이것도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더 한입거리로 더 작게 만들게요. 왜냐면은 부피가 지금 있기 때문에 더 귀여워야 돼. 자. 좋아, 오, 재밌겠다. 오!
교정한 친구가 먹기 편하게 빵이 이렇게 얇아졌습니다. 와, 완전 얇아졌다. 치즈 같아, 엄청 얇아졌어. 하나, 둘, 셋. 어? 네 개. 딱 이만했던 샌드위치 빵이 이만했습니다. 한 입에 들어가 줄게요. 이렇게. 와, 진짜 한 입에 들어가요. 미니 샌드위치 재료는 준비됐고요. 저희가 한번 순서대로 올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빵을 올리고, 자, 네.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아까 이렇게 해놨던 거 올리고, 찹을. 이렇게 하고, 이제 빵까지 덮어주면. 야, 근데 너무 작으니까 손을 건들면 바로 부서지네. 그렇다고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뭐. 좋아. 좋았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꽂아 놓을게요. 뽀잇. 뽀잇. 샌드위치 완성! 이번 재료는 더 귀여워. 완전 귀엽지? 이번에는 미니 떡볶이입니다. 보시다시피 냄비가 엄청 작아요. 그치?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촛불을 씁니다. 그치? 일단은 냄비에 먼저 물을 부어야겠죠? 어, 그렇지. 냄비에 먼저 물을 부으시고요. 귀여워. 부족하면은 좀 더 넣을게요. 일단 이 정도 부어놓고. 자. 근데 내가 봤을 때 일단 재료 손질부터 해놓고 조리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떡부터. 아? 작게 한번 잘라보죠. 떡은. 네. 일단 이등분을 한 다음에. 어,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잘라줄게요. 조심하세요. 네. 칼 조심조심. 네. 이렇게. 오. 조금만 쓸 거니까 이 정도만 네. 잘라놓고. 네. 이 정도로. 어, 진짜 귀엽다 재료들. 아, 이 정도 넣으면 돼요? 네, 좋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또 다시 넣어. 국물. 자, 한 이 정도면 되겠다. 네, 이제. 좋아요. 와, 귀여워. 마지막에 넣을 네. 건데. 자, 완전 조그맣게. 오, 귀엽다 재료들이 너무. 자, 이게 불이 붙었어요. 하나, 둘, 넷. 오, 됐다. 들고 끓을 때까지 있어야 되겠죠? 네. 가위바위보로 해야겠죠, 그러면?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느낌 와요? 아니. 오! 오, 끓는다, 끓는다. 오, 야야. 자, 다시다를 넣어서. 오케이, 오케이. 자, 국물을 떼겠습니다. 국물을 우려줍니다. 할 건 다 합니다, 조금이라도. 국물이 우러난 것 같으니까 다시마 빼주고. 다시마. 건져냈습니다. 오, 쫄아들었어. 네. 자, 고추장. 여러분, 물이 지금 이래 보여도 되게 뜨거워요. 뜨거운 기운이 느껴져요. 떡과 어묵. 어묵. 네, 양배추도. 우와. 자, 이때쯤 이제 파를 쏙 넣어주도록 할게요. 올려줄게요. 와! 완전 먹음직스럽지? 사침 나왔어. 냄새가 엄청 좋아요, 진짜. 접시에 플레이팅 할까요? 네. 아, 드디어. 짠. 좋아. 좋아. 딱. 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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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광이야. 아, 우리가 만들었어. 야. 거인. 자, 이렇게 친구를 위한 미니 음식 완성. 우선 처음에는 스테이크를 만들었는데 이 스테이크는 보기와 다르게 되게 부드럽고 그거는 에이미 친구가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푸딩입니다. 저는 먼저 피자랑 햄버거랑 그리고 에그프라이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고기와 그 치즈가 즐기거나 그 먹기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에이미, 어떻게 됐어? 친구 줬어? 뭐래? 친구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늦었대. 잘 됐네!
이렇게 앉아봐.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미니 음식이 다이어트에도 좋은 것 같아. 생각해봐. 조금만 먹어도 한 개를 다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만들었지. 짜잔! 다이어트 하려고. 와, 일주일치 식단이야? 한 끼 식단이야.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먹어. 오빠 코끼리야? 왜? 봐봐, 코끼리도 하루에 채소만 100kg를 먹는데요. 아, 채소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리 살 안 찌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이거지. 진짜. 잠깐만, 전화 오네. 할머니다. 할머니! 아, 나도 보고 싶어요. 오빠도 보고 싶대요. 에? 요새 이가 안 좋아서 음식을 잘 못 드신다고요? 어떡하지? 할머니! 오빠가 할머니 드린다고 미니 음식 엄청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놀러 갈게요. 네! 오빠는 좋겠다, 착한 일에서. 맞지? 응? 그치? 맞아. 그럼 할머니 댁으로 출발! 출발. 뭐해? 가자! 우선은 그 떡볶이랑 샌드위치를 만들 때 저희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때도 엄청 힘들었는데 그렇게 실제 음식으로 하면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 불 대신 양초를 써서 그 음식들을 만들기에 정말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정기 사람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조그마한 걸 먹으니까 그렇게 배가 찰 것 같진 않아요. 이번 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친구를 위하는 마음만 있었지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잘 몰랐던 것 같거든요. 에이미, 너 달리기 시합 나간다며? 응.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지금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운동화야? 분리수거야. 이거 버리면서 훈련하라고. 출발, 에이미. 뛰어! 오빠, 오빠가 다이어트 한다면서? 이거 쓰레기 버리면서 운동하면 되겠네. 아이고,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공작도 야호!